뭐야? 반갑습니다. 모임. 뭐하냐? 뭐야 이 새끼 뭐해? 뭐가? 뭐? 모르는 척 되네. 아니 모르는 척하고 오면 너무 민폐잖아. 무슨 오늘 자기 생일이라고 2시에 가도 되냐 해가지고. 명순정님 100개 감사합니다. 생일이라서 아, 100개 감사합니다. 생일 선물자. 생일 선물 삥 뜯으러 왔습니다. 이 사람이 책상이 더러워. 뭐야 준비 왔어? 먼저 꺼지라고 바로? 응. 아니, 뭐야 이게. 아니 사람들 다 이게 뭐야? 아니 씨 이게 뭐야? 댄디라이언, 방해꾼, 크리보, 암드드래곤. 잠자리채 하나 챙겨줄 거 그냥. 잠자리채? 자, 드세요. 생일빵. 생일빵? 어, 왜 알고 있어요 그거? 에? 네, 쓸데없이 알고 있어요. 원래 생일빵 맞아? 그냥 때리고 싶어서 말한 건데? 어, 생일빵 지금 다 맞고 있어. 아 그래? 딱빵으로. 오케이. 본인이 준 생일 선물의 가치만큼. 그럼 두 대. 이게 두 대야? 오케이, 오케이. 저 비싸 저거. 아, 여기 여기. 10만 원 떠네. 아 그래? 와 다르다. 아니 진짜 이게 숙련자 달라. 당연하지. 오늘은 그러면 방송은 원래 타요님이랑 아린님이랑. 네 타요님 유튜브로 보니까 내가 그러니까 내가 그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보는 입장이 되니까 진짜 내 곤충 이야기는 관심 갖고 마술에 너무 진심. 아 맞아. 항상 그 말 하던데. 그냥 궁금한 정도 곤충은 재미있진 않았다. 진짜로 오디오 체육이 리액션 딱딱 그 정도인 것 같아가지고. 아이 이제 유튜브로 보니까 너무 명확한 거야. 타연이 진짜 좋아하셔. 착각인가 마술. 싶었어. 그러니까. 마술 진짜 좋아하셔. 진짜 좋아하더라고. 근데 슬기형 맛 보니까 무서워하더라고. 나 항상 말하잖아 슬기형 무섭다니까. 거기는 달라 아예. 오늘도 재밌을 겁니다. 준표기 때문에. 거기는 진짜 사람의 오감을 터뜨리는 마술이니까. 중득 들어오세요. 들어. 오랜만이다 준표야. 나 너 이제 샀어. 어 진짜? 응. 나는 허먼 밀러 안고 나서 다른 이제 못 안게 들어가니까 달라 느낌이. 아이고 또 영상을 많이 또 봐주신 분들이 있군요. 아유 감사합니다. 아 당연하지. 준표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? 나 보는 사람이 어디 있냐? 아니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? 아 그렇구나. JJD 방송 지금 아프리카랑 치즈직 다 동시송출하고 있는데 살려주십시오. 방송이 망가지고 있습니다. 뭐라고? 아니 방송이 망가져져서. 왜 망가졌어? 아니 망가진 게 아니라 시청자 수가 많이 줄어서. 아 저 좀 걱정이 돼가지고 그거 얘기하고 있어. 너 오늘 오다가 진짜 재밌는 거 봤다. 재밌는 건 아닌데 무슨 영화에 나올 법한 장면을 봤어. 뭔데? 충격적이었어. 와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. 뭔데? 아니 나 오늘 지하철 타고 왔거든. 근데 지하철에서 젊은 여자분이 전화를 받더니 우는 거야. 근데 그냥 눈물 주르륵이 아니라 좀 진짜 막 꺼역꺼역 될 정도로 우시더라고. 그래서 집중이 이렇게 되게 많이 됐어요 그쪽에. 다행입니다. 문을 열고 들어오네. 오케이, 나 비번도 알려드렸어. 아 그렇구나. 아 안녕하십니까. 아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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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광입니다. 반갑습니다. 매우 신난 상태. 왜 이렇게 좋아해? 그래서 형 사람이 우는 거를 자세하게 본 적이 있어? 뭐 본 적은 있지. 언제? 제일 최근이. 아니 나는 너무 거의 처음. 아니. 알겠어. 그만 얘기하자. 그래. 아, 사람도 없었네. 내 방송에서 얘기할게. 아, 마음이 아프네. 거울 보고 막 울었지 뭐. 아니 울어야지 뭐. 그래. 울 수 있을 때 울어야지. 뭐 힘들 우는 거지 뭐. 카드 좀 줘봐 형. 파란색. 이게 풀대가 아닐 건데? 야 이제 마술사 다 됐구나. 풀대가 아닐 건데 와 살면서 들었던 얘기 중에 존나 소름이다 지금 얘기도. 아니 마술 방송 아니에요? 이제 유튜브 거의 아, 그러니까. 마술이 주력 컨텐츠. 아니 원래는 요즘 좀 줄이고 있었거든? 응. 근데 타연님 오시면서 갑자기 또 팍 떠가지고 다시 하고 있어. 나보다... 죽을 것 같으면 살아나고 죽을 것 같으면 살아나고. 아니 아저씨를 마술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. 나? 나 이번에 행사 아, 갔다가 진짜? 혹시 쫀득님도 같이 공연을 하실 수 있나요? 내가 그 사람은 마술사 아닌데요 그러니까. 아니 하시던데? 하시던데? 아니 형 그 영상 있잖아 같이 했던 거 그거 보셨나봐. 잘 하시던데요? 이래서 한번 물어는 볼게요 다음번에 한번. 그랬지. 아 근데 내가 봤을 땐 그래. 킹바닌 수준에서 그냥 뭔가 현상만 보여줘도 마술사 같아. 아니야 형 잘하지. 아니 너무 많이 봤으니까 옆에서 보기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. 그래 몇 개 더 배워야겠다. 행사 다녀 이제. 아 저 제가 형이에요 여러분들. 준표가 한 살 어리고 제가 형입니다. 아 그렇습니다. 아니 영상 올릴 때마다 왜 형 반말하냐고. 아 그니까 예의가 없다고. 싸가지 없이 어디 형한테 반말하냐고 자꾸. 내가 미쳤다고 반말하겠냐고.
방송 초창기 형 방송 처음 나왔을 때랑 지금이랑. 아 너도 봤어? 나 트위치 망할 때 옛날 영상들 봤거든? 준표 너 진짜 말랐더라고. 아니 마른 것도 마른 건데 진짜 더 늙었더라. 아 그치. 야 뭐 뭐야 얼굴 노화는 나이 안 먹는다고 누가 그랬는데 아니, 그 나도... 얘기한 사람을 찾습니다. 직접 좀 불러봐. 계속 늙어 얼굴이. 큰일 났어. 나도 그래. 이건 진짜 버릇이 없는 거예요 지금. 내 앞에서 얼굴 얘기하지 마시라고. 놀랍게도 오늘 모이는 분들 중에 준표님이 막내십니다. 아니 야 서른쯤 되니까 갑자기 뭔가 좀 씁쓸해지는 거 있지. 딱 거울 봤는데 20대의 내가 없어진 거야. 그래서 어제 살짝 눈물 날 뻔했어. 거울 보다가. 사실 내가 진짜 슬픈 얘기 해줄까? 근데 나 최근에 진짜 존나 소름 돋았던 게 면도를 하는데 흰수염이 나는 거야. 그렇지. 진짜. 와 X구나가 진짜 내가 와 아니 그건 너무 이르지 않냐 그거는? 와 진짜 나 무서워가지고 아니 연애를 못할 것 같은 거야 이제 진짜. 와 큰일 났습니다. 미쳤다. 중득. 아유 반갑습니다. 김준표입니다. 아유 너무 영광입니다. 아유 아닙니다. 오늘 너무 설레는 마음이 없습니다. 아 마술을 그렇게 좋아하신다고. 아 너무 좋아. 아, 아니 근데 마술보다 리액션이 더 좋으시더라고. 아닙니다. 아니 진짜 아유. 거의 월클 주적단이죠. 내가 해도 와 주죠. 아니 근데 타연님 네. 왜 아메리카노랑 카페모카 둘 다 적으신 거예요? 아 이거는 이제 네. 첫 끼로 먹고 그 다음에 아메리카노 먹고. 아니 나는 타연님이 두 개 적으시길래 하나는 아린님 건가? 이러고 아린님 거를 빼고 시켰거든? 근데 알고 봤더니 타연님 거 두 개였던 거야. 둘 다 제 겁니다. 아니 씨 그래서 아이스를 따로 시켰어요 딴 데서. 맞아 아린 씨가 약간 늦어가지고 네. 저 오면 시계 좀 해도 되겠습니까? 친하신? 네 혼 좀 내겠습니다.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아, 저 91년생입니다. 몇 년생이세요? 형, 형님. 아, 그렇죠. 형아. 그렇죠. 대부분 그렇습니다. 96년생. 네? 96년생. 괜찮습니다. 아, 예. 제일 신기한 마술입니다. 제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두 분은 인연이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? 이분이 그 카톡 왔어. 아, 카톡에서 차연님이 너무 반갑게 인사해 주시길래 어? 다음에 앞방해야지. 바로 카톡 와가지고 거의 지금 한 달 동안 나오고 있어요. 일주일에 한 번씩. 아 근데 저는 나오는 거 너무 재밌어요. 아 그래요? 다행이다. 시간이 꽤 걸리긴 하는데 네. 보면 항상 만족해요. 난 이걸 무료로 볼 수 있어요. 좀 이런 느낌. 진짜 아니 준표 공연은 다음에 10만 원씩 내야 돼. 어 그니까요. 아, 너무 떨려요. 님 33개 감사합니다. 아 진짜요? 네. 제가 항상 초대권으로 두 자리는. 맞아. 슬기 형이랑 혹시 아들님이랑 동갑이셔요 키키키요. 네 애기도 동반하면 돼서. 오 다행이다. 오 저 진짜 꼭 불러주네요. 네, 꼭 갈게요. 아내는? 재밌어요. 네? 아내는? 아니 같이 아니 세 자리를. 아니 왜요? 왜 아들이라는 거. 왜 세 자리 말고 두 자리로. 같이 오셔야지 뭐. 지금 몇 6월까지 매진이야? 6월까지. 와. 6월 두 타임이 다 매진이야? 네, 두 타임씩이요. 와. 아, 저도 군대 안 가면 안 돼요? 아, 그럼 이거 못 보잖아, 나 계속. 이거 방송으로. 아, 타연님, 31일 날도 올 거예요? 무슨 요일이죠? 3월 30일? 토요일 30일. 가겠습니다. PH한테 이번에 진짜 제대로 준비해달라 했거든요. 아, 진짜요? 아, 그럼 무조건. 4월에도 하실 거예요? 4월 언젠데요? 중득. 안녕하세요. 지금 몇 시예요? 죄송합니다. 괜찮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 괜찮아요.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지? 죄송해요. 네? 아니 여기 주차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죄송합니다. 아 이거요? 아 예. 저. 아 감사합니다. 이거는 타연님 거. 네. 이거랑 이거 제 겁니다. 아, 건드리지 네, 마세요. 알겠습니다. 자기 소개하세요. 아 안녕하세요. 저는 이아린입니다. 와. 라인샤트님 10개 감사합니다. 아린님 마술 보신 적 있나요? 제 중학교 때부터 네. 지금 절친인 친구가 네. 중학생 때부터 마술을 해서 지금까지 마술사예요. 그래서 생각보다 저를 놀래키기에는 많은 능력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? 93년생이 아는 사람이 있다. 그리고 아는 사람이 뭐예요? 잘 모르는 사람. 내가 하시네. 아니. 어릴 때 약간 마술 대회 같이 보러 다니고 그랬었어요. 네. 되게 각별한 친한 사이. 네. 요즘은 좀 연락하는 지 좀 됐는데 아. 어릴 때는 많이 봤어요. 5년 넘었죠. 아, 그 정도 아니에요. 아, 그래요? 한 재작년에 봤나? 재작년 오래된. 되게 오래됐는데. 되게 오래됐네. 2년이면 많이 오래된 거 아니에요? 또 이제 서른쯤 되면 딱 그래. 맞아. 친했던 사람 잘 안 만나게 되더라고. 근데 마술은 참을 수 없어. 다 드셨죠? 아 빨리 봐야 돼. 빨리 봐야 돼. 저도 이렇게 이거요? 아 예.